자, 부동산 마케팅. 자,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간단히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상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 부동산업에 대한 이 소비자의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우리가 변경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판매자,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수요자, 우리가 어떻게 돼? 수요자인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케팅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케팅을 둘러싸는 환경을 보면은 크게 거시적 환경, 뭐 자연적 환경, 설계라든지 시공과 같은 기술적 환경, 건축 자재죠. 또 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환경, 소득과 관련한 경제적 환경, 그리고 이 가치관, 신념과 관련한 문화적 환경, 또 규제한 법률적 환경, 이런 환경이 거시적 환경이에요. 미시적 좁은 의미 환경은 규제하는 정부, 경쟁 회사, 경쟁 업자죠. 또 일반 대중인 공중인데, 이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분석을 하여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499페이지에 나오는 마케팅 전략이 이제 또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케팅 전략이 이제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마케팅 전략을 보면은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 있어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있습니다. 자, 26회 2년 전에는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개념이 정답으로 물었어요. 자,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공급자 전략 차원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중심이, 마케팅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시장인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 이 지문을 26회 정답으로 물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이죠.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ST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이 마케팅 믹스를 P가 네 가지라고 해서 4P 믹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STP 전략을 보면, X는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우리가 시장 세분화 전략을 말합니다. 이 시장 세분화 전략. 자,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을 세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우리는 30대, 40대, 50대, 뭐 60대 이상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라든지 소득에 따라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시장 세분화 전략. 그럼 세분화했으니까 이제 하나를 정해줘. 타겟팅. 타겟팅을 해야 돼. 타겟팅은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정했다. 요거 타겟, 요거 정했어요.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일치를 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을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 집단에 어떤 상품을 공급할 거냐,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가 표적 시장
선정 전략. 그럼 이제 마지막 포지션이 여러분 이 P 잘 기억합니다. 이 P는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포지셔닝인데 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시험에 이 세그멘테이션이요. 23회, 24회, 25회 3년 연속 여기서 정답 지문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삼성 레미안, 현대 엘스테이트, 코롱 하늘채, 롯데 캐스, 대림 이 편한 세상, 뭐 호반, 뭐 베르듬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겠죠. 경쟁자들이 많아요. 이게 동일한 이렇게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공급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이 경쟁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을 차별화 뭐라고 한다? 전략이라고 한다. 차별화 전략. 자,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마케팅 믹스는 우선은 P가 네 가지입니다. Praise, Product, 그리고 Price, Promotion. 자, Praise는 유통 경로 전략, 그리고 Product는 제품 전략, Price는 가격 전략, 프로모션은 촉진 전략인데 작년에는 요 네 가지 사례를 주어주고 어디 속하는가 출제했어요. 자, 유통 경로 전략은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을 하는 직접 유통 경로 전략이 있고 분양 대행회사가 분양을 대행한다든지 주택금융기관이나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는 간접 유통 경로 전략인데 작년에는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을 출제했어요. 그것은 무슨 전략?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자, 제품 전략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최근에 3타입 형태의 우리는 평면 설계, 설계라는 말 많이 나오죠. 설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분양 받을 때는 남성보다 누구 의견이야? 여성분이지. 왜? 생활하는데 자기 편한 동선이 있어. 구조가 중요한 구조. 또 부대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부대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지상에 주차장 요즘 없죠. 지하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충분히 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거나 실개천을 설치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무슨 거? 프로덕트, 제품 전략. 자, 가격 전략은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도록 하는데 자, 시장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전략. 시장 가격보다 낮게 분양가를 정하는 저가 전략. 강남에서처럼 시장 가격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하는 고가 전략. 자, 동일한 회사에서 공급하는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하는 단일 가격 전략. 지역에 따라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분양가를 달리 정하는 신축 가격 전략. 요즘 또 할인 판매도 하고 할부 판매도 하죠. 가격 전략. 촉진 전략이죠. 자, 촉진 전략은 광고가 있어요. 자, 명시된 광고주.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불하죠.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해서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이 광고인데 자, 그럼 부동산 광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부동산 광고의 특징이 우리가 또 우리가 나타나죠. 자, 부동산 광고의 특징을 보시면은 503페이지의 중간에 위에서 한 세네 번째 나오죠. 우선 부동산 광고의 특징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 대구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서울에 광고 낼 수는 없어요. 대구에 내야지. 그래서 지역적 제한이 있고 또 분양 광고는
분양 기간 동안만 광고 효과가 지속이 돼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또 우리는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 내용별로 우리가 내용별로 또 뭐를 갖는다?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부동산 광고는 일반 광고는 다죠. 일반 상품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면적인 광고지만은 아파트 분양 받을 때는 살 사람, 보유하다가 팔 때는 팔 사람입니다. 부동산 광고는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요 두 지문이 가끔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또 광고 매체. 자, 광고 매체에 따른 분류에서 신문 광고 있죠. 자, 여러분 신문 전면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 캐치프레이즈, 도면 이런 걸 하는 전시 광고가 있고 또 땅 금액 조그만 이렇게 하는 안내 광고 있어요. 야거 등을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야거 등을 활용하는 안내 광고 이런 건 다 신문 광고입니다. 그리고 TV 광고 있죠. 이미지 광고 많이 하죠. 그리고 라디오 광고도 있고 또 전철 옆에 뭐 붙어 있죠. 교통 광고 이런 건 교통 광고. 또 영업 점포의 간판 등의 색상을 통한 점두 광고라고 하거든요. 점두 광고. 어깨 출판물을 통해서 하는 또 광고도 있지만은 또 우리 부동산은 또 뭐가 있냐 하면 DM 광고라고 해서 DM. 여러분 다이렉트 메일. 우편에 대한 광고죠. 그래서 이건 누굴 대상으로? 표적,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죠. 자, 그리고 노벨티 광고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벨티. 노벨티는 이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통해서 행하는 광고죠. 자, 오픈할 때 뭐 주죠? 조그만 물건.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하면 포스트잇 준다든지 통닭집 오픈할 때 병따개 준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소명도 알리고 고객의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해달라는 호의적 관점에서 행하는 노벨티 광고라고 했어요. 노벨티 광고. 자, 광고가 있고 또 아파트 어느 지역에 분양한다. 뉴스, 신문 기사를 통해서 행하는 홍보. 무료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또 보험 설계사나 방문 판매처럼 우리는 고객과 대면 접촉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가 있고 또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소비자 판매 촉진 대표적인 게 바로 경품을 제공하는 거. 예, 경품. 을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죠. 자, 경품. 요즘에 경품 뭐 제공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아파트 제공했다가 제한을 둬서 이제 다시 풀렸어요. 아파트 경품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뭐죠? 요즘에 외제 자동차 많이 경품 걸죠. 판매 촉진. 이런 건 전부 촉진 전략입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자, 이것은 소비자 고객이 들어갔으니까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입니다. 자, 이 소비자의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온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자, 여러분 읽을 때를요 아이다의 여기서 아이다의 원리인데, 자, 이때 A는 attention이죠. attention은 주의, 주목을 끌어야 돼. I,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관심을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면 이 욕망을 액션, 행동으로 나타내야죠. 즉 소비자의 상품의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이 각 단계에 서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취지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우리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뭐를? 우리는 심리적 측면이죠. 자,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뭐와 관련됐다? 브랜드, 뭐 롯데캐슬, 뭐 현대스테이트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전략이죠. 개념도 중요합니다. 잘 확인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 들어간데 537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감정평가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의 사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은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화폐액으로 표시하는데 자 이것을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그럼 감정평가가 왜 필요하냐? 뭐 당연하죠.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 시장을 형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 복잡하고 그 가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도 사회성 공공성이 나타납니다. 감정평가의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540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오는데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자,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두 가지 있죠. 공적평가, 공인평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공적 평가는 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입니다. 독일의 평가위원회 제도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인평가입니다. 즉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죠. 공인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이 강제성 여부에 따라 필수적 평가는 강제성이 있고 임의적 평가는 강제성이 없어요. 자, 이 감정평가 의뢰인은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우리는 경매 물건, 공매 물건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받아 나와야 돼. 경매시장이나 공매시장, 이건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융기관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담보 물건 평가는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가 쓰이는 목적. 따른 분류죠. 목적에 따른 분류서 감정평가의 결과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공익평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익평가인데 자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했을 때 보상평가는 공익평가입니다. 공익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부동산 매매 교환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는 사적인 목적이거든요. 이건 사익평가입니다. 자 또 법규에 정해진 대로 행하는 평가를 법정평가입니다. 뭐 공시지가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평가 이런 것은 법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또 보시면 되겠죠. 자, 업무 기술상 분류를 보면은 자 우선 감정평가사 수에 따른 분류죠. 감정평가사 한 사람의 생해지는 평가는 단독평가. 혼자 하면요 신속하지만 객관성은 떨어져요.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 생해지는 평가 합의를 하니까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신속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그리고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이런 부동산 소유자가 내 부동산을 얼마냐 평가하는 건 1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낮고 우리는 평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생해지는 평가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은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는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서 해지는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가 가끔 이제 또 이제 시험에 나오죠.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현재
현재 대상 부동산의 상태가 어떠한가, 구조, 환경, 점유, 제한 물권 부착 등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라고 해요. 현황평가. 자, 현황평가를 공부할 때는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우리는 간단히 감칙이라고 해요. 감칙 제6조. 자, 6조를 보면은 현황 기준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1항을 보면은 1항은 또 27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얘긴데 그것을 출제해서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을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 이 항을 보면은 감정평가 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우리는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우리가 대상, 우리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의미하죠. 자, 그리고 과거로 갑니다. 이제 민형사 사건에 있어서 재판상의 분쟁이 있을 때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 소급. 과거로 가는 건 소급 평가. 자, 미래로 갑니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아파트 2개월 뒤에 입주한다. 확실하죠?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우리는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자, 기한부 평가입니다. 자, 미래는 미래인데. 자, 여러분, 미래는 미래인데 불확실하다. 자, 미래는 미래인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다. 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하는 평가를 우리 뭐라고 하냐? 조건부 평가. 자, 여러분,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하니까 안 돼, 평가. 이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 예, 실현이 가능하고 합법성을 띄고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에 이렇게 건물인데 이 건물이 60년 정도 경과를 해서 오래됐어요. 그러면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될지 몰라. 불확실해. 철거 언제 될지 불확실해요. 그럼 불확실한 상황의 성취를 전제로 한다는 건 뭐죠? 그럼 불확실한 상황에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이 언제 철거할지 모르는데 이 뭘로 우리는 성취될 것을 철거를 뭐 전제로 해. 그럼 철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에 뭘로? 나지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예요. 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도 조건부 평가. 자, 우선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542페이지에 거기에 독립 부분 일본에 있어서의 평가가 나오죠. 자, 이 일본에서는 우리는 평가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냐. 일본은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하죠. 자,
일본인 경우는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독립평가, 부분평가, 우리는 병합, 분할, 평가가 나오죠. 우선 요거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독립평가는 이 평가 대상 토지상 이렇게 건물이 있는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복합부동산인 경우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독립평가는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여. 건물이 철거를 전제로 해서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 그래서 독립평가는 건물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니까 뭐에 속하죠? 앞에서 배우셨던 조건부 평가에 속하고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부분평가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부분평가는 또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또 어떻게 구하냐면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니까 토지는 건물이 있는 상태니까 건부지가 돼. 그러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황평가죠. 그래서 이 부분평가는 현황평가에 속한데 이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럼 건부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죠? 우리는 건부 감가를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독립평가는 우리 11회 또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4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자,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나오죠. 자, 이 제7조를 보시면은 또 우리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나오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와요. 자, 1항을 보면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반드시입니다. 하여야 하는 반드시니까 요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요걸 얘기하는 거죠. 1항은. 근데 등은 뭐야? 요 등이 붙었거든요. 이 등이 붙은 건데 등은 요 2항 3항 4항이에요. 2항 3항 4항이 붙어서 등이야. 2항은 둘 이상입니다. 뭐 토지 건물 이렇게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라.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의 대상 물건.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얘기죠. 구분평가가 나오죠. 구분평가. 자, 여러분 요 두 개는 2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질문 작년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얘기거든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하나의 대상 물건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자, 도로의 전면은 상업용 주거용.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 되거든요. 이렇게 가치가 상업용이 비싸거든요. 이때는 가치가 다르니까 이때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부분평가. 자, 4항 부분평가는
19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또 19회는 또 정답을 물었죠.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부분평가는 이 얘기죠.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도시 계획 도로가 예정돼서 먼저 여기 수용을 된거 토지를 수용당하는 거 수용 시에 보상 평가를 할 때는 이 전체를 기준으로 요 일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체를 기준으로 일부분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이게 부분 평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548페이지에 부동산 가치가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 54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장래 이익은 유형적 이익, 뭐 전매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이 있고 무형적 이익은 만족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자, 이 부동산 학자들은 내구성, 자, 건물은 내구성, 토지는 이 영속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학자들은 가치와 가격을 서로 다르다고 보죠. 뭐를 중시한다? 가치 개념을 중시하죠.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치 개념을 중시 여깁니다. 자, 그래서 가치는 어떻게 나오죠? 가치는 자, 가격은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중요시 되는 거고,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중요시 되는 개념인데 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가격은 자 여러분 가격은 교환의 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자,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인 반면 가치는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이다. 자, 여러분 25회 시험에 우리 또 정답 물었죠. 여러분 25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가격은 현재의 값, 가치는 미래의 값으로 출제했어요. 25회 시험 정답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파트 시장의 가치는 3억 원인데 금매물로 2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은 매각 시점에서 아파트 시장 가치 3억 원이 5천만 원 하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차가 존재하거든.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는데 가치와 가격 사이는 오차가 존재해요. 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자, 3억 주고 샀다. 3억 단 한 개. 근데 융자 2억 받았어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담보 부동산을 평가한 가격이 2억 6천만 원일 수 있어요. 예? 담보 가치.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평가한 과세 가치가 2억 3천만 원일 수 있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을 해서 평가한 가격이 1억 8천만 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담보 가치, 시장 가치, 과세 가치 등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가치의 뭐죠? 다원적 개념입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 자, 그래서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서 나타낸 게 가격이죠.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 가격이고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는데 가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 어떻게 돼요? 재화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데 화폐로 표시돼서 1제곱미터당 얼마 표현이니까 누구에게나 1제곱미터면 똑같겠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요. 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화폐 가치는 뭐 한다? 하락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뭐 하죠?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변동하죠. 역방향으로 변동한다. 화폐의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합니다.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가 돼, 벗어난다.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벗어난다. 그래서 단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우리가 상승을 하게 돼요. 자, 단기는 이렇게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되는데 장기로 가면은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치는 우리가 가격에 뭐가 된다? 장기적인 균형값이다. 가격에 장기적인 균형치, 균형값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또 여러분 25회, 저 19회 시험에 또 정답 질문 물었죠.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한번 출제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549페이지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 11회 시험에 23회 두 번 출제했는데 보험 가치를 보면요. 아까 우리 설명했죠. 보험금 산정, 산정은 구하는 겁니다.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입니다. 과세가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정된 부동산 가치를 말하고요. 사용가치를 보면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거기 1번 보세요.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24면이 있다로 출제했어요. 없답니다. 자, 공익가치가 나오죠.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이 사적 목적의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이나 보존과 같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우리는 공익가치라고 하죠. 자, 투자가치도 우리 투자이론에서 배웠죠. 투자 대상 부동산이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죠. 요거 11회 때는 객관적으로 출제했었죠. 자, 장부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장부상에 남아 있는 잔존 가치를 장부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가치 개념이 두 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55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오죠.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우선은 영속성의 특성이죠. 자,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협의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나타나죠. 자, 또 영속적인 기간을 분할할 수 있죠.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는 또 분할해서 빌려주잖아요. 사용, 수익, 용익의 대가로서 임대료로 표시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대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가치라고 하죠. 이때 협의 가치는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 원본으로서의 가치고 이 원본에 대한 임대료는 과실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토지는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또 권리의 분할 가능성, 권리도 여러 개의 권리로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에 우리는 가치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이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개별적으로 가치가 형성될 수 있어요.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나타나죠. 자, 그리고 또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치는 항상 변동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단기적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장기입니다. 장기. 자, 또 부동산은 또 부동성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둘러싼 또 지역적인 영향을 받죠. 지역적 영향을 받고 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쉽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필요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또 우리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죠. 또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또 뭐죠?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의 기능 552페이지 보시면은 가격의 파라메타적, 매개적 기능이거든요. 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요. 그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토지는 부증성에 따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 가져요. 자원 배분의 기능.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이 아니에요. 즉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한 평가 가격이야말로 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무슨 가격? 잠재 가격. 숨어있는 걸 다 반영한 세도우라고 하거든요. 숨어있는 것을 다 반영한 가격. 세도우 프라이스. 잠재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부동산 가치의 이중 성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치가 결정되면 이 가치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이 관계를 우리는 가격 또는 가치의 이중성이죠. 자, 가격 또는 가치의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이 가치의 이중성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이 가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이중성 또는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잠시 쉬고 여러분 시장 가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